예. 어느 쪽이잖아 이쪽 이북 쪽으로 오면은. 예, 어디 있는 거야? 동해. 예, 동해. 그 동해는 단풍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단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계 온도가 그 단감 17도예요. 단감은 한계 온도가 17도예요. 20도 안 돼요. 그래서 단감의 한계 온도는 17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감 좀 해봤잖아. 그래서 단감은 한계 온도 17도. 자, 이거 이게 아무 분이 아니 맹물이지. 20도 정도 돼요. 명물만 예, 맹물만 뿌리면 살릴까? 아니 그게 어쩌니까 이걸 결론을 좀 내려야 어쨌든. 예, 지금도 이제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냥 반응적으로 농사 지을 때가 이런 현상이 안 나오다가 제가 저는 전화 드렸어요. 아니 올해도 네. 올해도 그래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 올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아 물 푸는 거 그 겨울에 물 푸는 건 불가능하냐 12월 달에 12월 초에 유마 코팅할 때 우리가 그 유마 코팅할 시기에 그때만 수 함수량 올려도 괜찮아요. 우리 지난 겨울에 사과에 겨울에 동해 탈수냥 동파냥 요렇게 봐야 되냐? 지금 우리 사과가 그 결과물에서 잠깐 옆으로 예, 앉아서 있어. 그건 뒤에 가리키도 있겠죠, 먹고. 결과물에서 그 정화나 여애들이 눈이 상했다는 거지. 그럼 요거는 요 부위만 탈수 보면 되고, 그리고 나무 전체가, 노리끼리하다. 요건 노리끼리 향해가 힘없는 나무. 이거는 전체의 탈수거든요. 전체의 탈수. 이것도 탈수. 정아의 문이, 정아, 눈. 요것도 탈수. 그럼 지금 에카에서 피어서, 사과가 달린다는 거지?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에카. 자, 이거는 유례 없는 작년에 겨울이 겨울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김에 산딸기를 많이 예를 들어요.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비가 오면 김에 산딸기가 대풍이 되고 겨울에 비 안 오면 없다고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겨울의 탈수거든요. 그 탈수만 막아도 동해를 막아내는 게 80-90%예요. 그런데 묘목이 겨울에 눈이 적는 건 달라요. 단과 묘목이 있는 게 눈이 다르고요. 그 단과 묘목이 왜 겨울에 그 유통 안 하면서 겨울에 캐들르냐면 다 캐들러버려요. 그럼 저를 안 캐는 이유가 묘목을 가을에 안 팔 거니까. 바로 이렇게. 그러면 요 눈이 크면, 눈의 크기가 1, 2, 3. 1번으로 크면 탈수가 더 심하다. 눈을 키워놓으면. 그리고 요게, 탈수가 내가 간간히 사는 거는 지저분해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요 조직이 탈수가 되면, 줄어들어요. 정아는 눈이 털로 되어 있어요. 요 털. 정아의 눈은 털로 되어 있어요. 액화의 눈은 조개껍질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개껍질식으로 딱딱 쌓여있어요. 이 눈 두 개가 달라요. 탈수가 뭐 어떻게 많이 되냐면 정화가 털로 되어 있을 게 눈이 물이 많이 빠져요. 그 바로 옆에 네. 저 내 친구 가는 가는 저걸 안 해요. 네. 그걸 안 하는데 올해 그 아까 동해를 엄청 많이 받는 맛인데 네. 올해는 사과가 정화가 쫙 있어요. 예. 열매도 정화가 쫙 달리고. 근데 나는 전부 액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눈의 크기가 우리가 더 키워놨으면 탈수가 더 심하다.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탈수를 막아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을에, 단풍. 그죠?
단풍, 겨울에 유마. 그 다음에 탈수를 막을 수 있는 게 가을의 마지막에 물주기. 물. 그 창강에서 한 분이 6월 초에 물을 주더라고. 올게 완전 대박. 저거만 살릴 수 있으면 대박 나는데. 그리고 또 그 저 그 창의 김원철 회장님이 이 밭 전체가 이렇게 큰데 여기는 땅을 파낸 자리예요. 그럼 시행땅이죠. 그럼 이쪽은 땅을 복토로 해요. 복토. 여기에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일부가 정화가 탈수가 됐어요. 그런데 탈수가 안 된 것 된 거는 엄청나게 달라요. 안 켜있어요? 켜있을 건데. 키스가 질문하나? 켜있지만. 키스가 질문하나? 네. 요게 정화의 탈수거든요. 정화의. 그런데 요게 눈이 크면 클수록 이게 많이 이게 많이 부풀이겠죠. 예, 그러면 겨울에 여기 그 틀이 우리가 틀로 감싸 있는데 이 틀의 개수가 많으냐면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눈이 커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걸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적당하게 하느냐고. 그거는 두 개가 불가합니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내년에 농사를 잘 지기 위해서 우리 정화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가을에 늦게 최대한 늦게 우리가 물을 흠뻑 주자. 관수. 그래서 가을에 물 주기를 하자. 가수원에 사과 가원에 마지막에 사과 가원에 동해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주자. 근데 요것을 여기 정화 탈수나 피부 탈수를 위한 거를 대책을 쓰자는 거죠. 정화 탈수. 그 탈수를 안 보고 다른 걸 보면 겨울에 눈이 큰데 많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영상 몇 도 이하 되면 얘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겨울에 이게 우리가 부풍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거는 안이 쪼그려져서 그래요. 안에 여기에 눈이 탈수가 되니까 말라가지고 큰 것처럼 보여요. 탱글탱글하게 있다가 안에 이렇게 말라버리면 부풍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요게 성장을 한 거래요.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안이 말라들었죠. 여기 탈수에 정화가. 그럼 정화의 탈수에 우리가 잡은 거는 단풍들이 요만 코팅 다 했는데 왜 요것만 물이 빠져 나느냐. 겨울에 수분이 부족하다. 얼리놓으면 얼리놨을 때 이거 우리가 땅 표면에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가지를 잘라가지고 수분이 약간 이쪽 땅에 묻어나면 그게 안 죽어요. 그럼 얼어 죽었다면 죽어야 되거든. 땅이 얼어 죽으면 한편 뭐에 전에 뭐 보통 부서 같은 경우에 한 한편 정도 써요. 그게 그래서 한 1cm, 2cm 정도 안에 그것밖에 못 쓰는 거야. 결국 그것만 하니까. 지금 요거를 올해 그 처음으로 나타나거든요. 상금을 올해 2년 계속 나타나요. 네. 그럼 그 밭이 양다리입니까? 양다리입니까? 뭐 그냥 양다. 벌써 그거 보고 양도 이런 말이 되는데 예. 그러면 제가 저번에 전화 드렸을 때 첫해는 황금알 농법 이거를 그 영양제를 대표님 영양제를 안 쓰고 지나는 대로 영양제를 만들어 가지고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저런 현상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그 올해는 그 대표님 그 그대로 불안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 이번에 더 심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첫해보다. 근데 2년 동안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근데 올해는 이제 겁이 나는 거라. 요번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에카가 그러면 그 가지치기 안 한 것도 있잖아요. 나무를 그 우리가 이제 수분수라든지 고사. 고사가. 고사가도 정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사가는 뭐 정화 에카 다 달립니다. 아니 그 에카 다 달리는데 그 눈의 형태가 고사가의 눈도 정화가 틀로 되어 있다면 동일하거든요. 그럼 가지의 결과 모지의 길이
갈감 결감 오지의 길이 엄청 중요하더라고. 결감 오지의 길이는 굵게 비례하거든요. 그럼 결감 오지가 짧은 거는 결감 오지가 짧은 거는 굵기도 가는다는 거죠. 굵기가 짧은 것들은 정확합니다. 예. 짧은 거는 조금 더 길었네요. 예. 옛날에 좋았다 하면 더 한 20cm 정도 되는 거. 예. 합들 정도 되는 거. 그럼 이건 다 간다고 봐요. 그 눈이 크다는 거죠. 예. 그 짧은 거는 눈이 작고 큰 건 눈이 크다는 거죠. 그럼 눈이 큰 게 탈수가 심하다는 거죠. 탈수를. 그럼 이건 탈수로 봐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 볼 수 없거든요. 그럼 탈수의 원인은 그 수분 공급에도 있거든요. 그럼 가을에 최대한 늦게 물을 주고 올 초에 2월 초에 그 창에서 물을 준 분이 있어요. 2월 초에. 근데 여기 우리 지금 영동에서는 2월 초에 물 주기 좀 힘들죠. 어려워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맨 마지막에 가을에 최대한 늦게 물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가 그 가을에 물을 그 밟고 다 열어놨다가 그럴 때 한번 물을 줘서 얼기 전에 화수원에 물을 한번 주자. 그 방법으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릴 수만 있다 하면. 예. 근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을 줘가지고 정말 저기 살아난다. 장은 안 죽었다네. 네, 장은. 그러면 장기 안 죽었다면, 큰 것도 우리가 그 이걸 잘라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발화를 시키고 만드네요.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그 우리가 이거를 봄에 봄에 우리가 봄에 우리가 전쟁할 때 되면 이미 그 탈수는 거의 막을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럼 봄에 이 가지를 우리가 그 거의 뭐 동해 끝나고 나면 전쟁하죠. 얼어죽고. 예,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저 병에 꽂아가지고 집에서 방에서 두면 안 그 비늘에 싸놔도 금방 눈치 나거든요. 발화를 시켜보자는 거죠 한번. 그리고 겨울에 그 마지막에 가을에 늦게 최대한 늦게 물 주기를 하자. 함수를 늘리자. 이 방법밖에는 다른 게 동원할 수 없는. 살아남기도 여기 가운데 짧아요. 그렇죠. 여기 탈수가 돼. 살아남는 거. 눈이 여기 탈수가 돼서 나와도 삐리삐리. 예. 그래서 올해는 전지를 잘라낼 판이다. 저는 꼽는데. 긴가지. 예, 안 그러면은 뭐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누가 고쳤습니까? 그런데 그저 지난 겨울에는 안 주고 살린다고 또 나눴다가 이 집이 지난 겨울에는 딴 애보다 이거 저 탈수가 좀 심한 애 있다 일부. 그리고 그 겨울에 그 함수량이 그 가을하고부터 물이 떨어져 버렸죠. 가을 우리가 네. 멀다부터 비가 안 온 지 오래됐죠. 딴 애보다 우리가 그 수분이 많이 떨어졌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을 키워가지고 상황에서 난리라 눈을 키우는 건 근데 네. 눈을 키워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게 네. 이거를 왜 제가 다른 사람은 뭐 안 한다 하고 내가 그러는데 해그리를 안 해. 왜 그런가 하면 에카가 다 피니까 아. 에카가 지금 따지고 해그리인데 거의 다 에카만 피는 거라 정원에 네. 놓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딴 때 같으면 아예 안 피던가 정원을 피던가 이런데 이거는 에카가 막 피버리니까 해그리는 안 해. 그렇죠. 에카는 언제 꽂는 분을 시키냐면 봄에 일찍 우리가 연면시에 잎을 살을 찌우잖아요. 잎을 살을 찌우. 이 잎을 살을 찌우고 여기에 연면시비라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설탕하고 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를 빨리 꽂는 분을 시켜버려요. 그럼 에카를 키워도 될 만큼만 이 에카를 눈을 키워나면 이듬해에 여기 정화 눈이 커져요. 이듬해 여기서 짧은 가지 또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늘어뜨려라. 가지를 늘어뜨려 놓으면 에카 가지에서 에카에서 눈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짧은 가지를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법에서 이 표를 많이 돌아 이걸 네, 그러니까 이 아래의 간격을 많이 들어요. 물 주고 이런 건 힘들고 겨울에 네. 물 주는 건 대표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결과지를 짧게 만드는 방법밖에 네. 그러면 짧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방법밖에 네. 그 방법은 하수형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늘어뜨려야 돼요. 하수형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니까 하수인데 네. 그러면 하수형에 하수형은
우리가 이제 2년, 3년 가면 저절로 짧은 들이 많아요. 짧은 가지들이 지금 전쟁할 때가 안 잘라먹으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느릇들이 나면 잘 만들어지니까. 그 액화가 알리 많이 정화처럼 많이 그 만들어지니까. 올해는 부서 같은 경우는 네. 앞에가 정화가 죽어버리니까 뒤에 액화들이 지금 엄청 좋아. 그렇죠. 레인 꽃눈들이 네. 짧은 꽃눈들이 엄청 많아지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어째 그 다음에? 아 그렇지. 참 그런데 내년에 잘 잡아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어쨌든 그 다음에 길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안 돼. 그래서 나오니까. 안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더 내려가니까 여기가 더 발달이 된다고요. 안 그래요? 예. 여기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정화가 처지니까 그럼 여기 중간이 발달한다고. 밀실 가서 내릴 수는 없고 저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하수로 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화는 물론 가지만은 얘보다 얘가 중간에서 힘 세진다고. 그러니까 뒤에 게 좋다고 해. 지금 좋은데. 아니요. 그래서 좋은데. 요게 짧은 가지가 만들어지니까 종이 잘 만들어진다고. 이제 시간이 가면 1년, 2년 가면 나무가 한 3년 정도 되면 한 번 말고 3년이 되면 1차 연대는 요 가지 하나 만드는 거죠. 가지, 꽃는. 그 내년이에요. 그 2년 차에서 하면 한 80, 90% 간다 그러거든요. 그 3년 차 되면 이 가지를 만든 걸 쓰거든요. 우리가 만든 걸. 그러면 요게 같은 경우는 부서 같은 경우는 올해 네. 액화 지금 끝에 2번, 3번 이렇게 달리가 있는데 네. 뒤에 꽃눈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짧은 꽃눈이. 그러면 지금은 100% 내년에는 정화가 됩니다. 피는 거라. 그런데 그 정화가 그대로 짧은 꽃눈이 나와 있을 때는 원래 왜 긴 꽃눈을 쓰는가 하면 내년에 뒤에 꽃눈 만들기 위해서 긴 꽃눈을 쓰잖아요. 근데 짧은 걸 써버리면 내년 꽃눈이 없는 거라. 저기에서 저거 뭐야 과대지에서 나오면 그거는 정화가 꽃눈이 자, 이전에 가리지 나오면 뒤에서 꽃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예. 근데 너무 짧은 꽃눈을 쓰면 뒤에서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아, 다음 해에 거라. 예. 그러면 내년에는 사과 많이 달리는데 그 다음에도 문제다. 짧은 꽃눈을 썼을 경우에. 아, 짧은 거를 썼을 때. 예. 예. 그 다음에 사과 달리는. 가대지 가지고는 사과를 못 만들어가라고. 그게 약간 어긋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만들어내지만 예, 이 가지가 과대지가 이게 영양을 먹어내는 게 앞에 끼 많이 먹어요. 그럼 가면서 작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있으면 힘이 요거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요거 크기가 커지면 여기 조금 작아지고 여기 작은 게 다 덮쳐 있어요. 그럼 하수지만 만들어 공간만 띄워주면 한 3년 되면 안정화돼요. 3년 가면 우리가 3년이 정확히 가야 되는데 이걸 개발해놓고 제가 3년 만에 안정시키거든요. 3년 방금하는 법은 왜 3년이나 세월이 걸리나? 처리했을 때는 이게 영양식이랑 잎에 영이 들어가서 잎이 다 안 커지고 나무가 먹어버려요.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럼 잎의 두께만 두꺼워지더라. 잎은 안 크고 이제 1차 연도에 과대지를 만들고 그것도 다 안 돼요. 나무면 다 형태가 좀 달라요. 그럼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에 만드는 가지 쓰거든요. 그럼 2차 연도에는 이제 완전하게 굵은 가지에서 굵은 가지 만든 거거든요. 그럼 3년째는 이제 2년차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되면 안정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 부서 같은 경우는 뒤에 짧은 꽃눈들이 그대로 지금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내년은 걱정이 안 되는데 내년이 걱정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네. 올해 작년도에 우리가 2021년도에 가을에부터 지금 봄까지 강수량을 한번 보라고. 강수량. 요걸 한번 보라고. 그럼 강수량을 보면 우리가 겨울에 물드는 날짜가 나올 수 있어요. 가을에 마지막에. 이제 예대죠. 자꾸 여기만 자꾸 물고 흔들면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답을 찾지 말고 땅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래서 겨울 내에 강수량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겨울에 강수량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러면 정 안 되면 나무에다가 겨울에 물주머니 달아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또닥또닥 떨기 끓어 있으니까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의 함량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죽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과를 최상품을 만들 때 뭐가 부족하냐. 내 밭의 조건이. 눈이 큰 것으로 사과를 만들고 싶으면 요놈이 겨울에 탈수가 된다. 물 때문이다. 그러면 물주머니에 달 거냐? 우리가 물을 가을에 흠뻑 줄 거냐? 그럼 흠뻑지는 게 수월겠죠. 그 전년도 2021년도에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2월 말까지나 3월 초까지 강수량을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토양 함수령도 측정이 넣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는 게 내 일, 농부의 대화를 만들어내. 놈이 못할 때 내가 해야 되는데 놈이 할 때 하면 힘이 나지. 그죠? 그러려면 탈수로만 처음을 내거든요. 그리고 탈수만. 그럼 탈수는 언제 일어나? 얼어날 때는 안 됐어. 녹았을 때 일어났다. 녹았을 때는 나무도 먹는다. 녹았을 때는. 그러면 여기 물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은 한시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면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개발해야 돼가야 되는데, 지금 요거 만들면 돈이 3,000원짜리 될 거 하나래. 요거 만들면 2,500원밖에 안 돼. 500원 돈이 살아난다. 그럼 개수가 얼마예요? 그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는 여기다가 물주머니에 물 채워야 돼. 근데 일은 안 해가지고 일의 노동의 대가는 과학직이에요. 과학성. 이 과학성만 상대하면 우리는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관들이 겨울에 항시 얼어있냐면 물탱크 위에 있어가지고 파괴가 안 된다면 깨지지 않다면 물을 연결하는 항시로 올 수 있어요. 노출된 물은 관은.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겨울물이 있다면 우리 가손에 연결해 노출신 관에서 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녹으면 들어가야 된다. 얼어있을 때는 탈수가 됐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대지에서 정화의 탈수를 보고 정화의 탈수는 수분 공급이다. 그럼 우리가 행거는 동해를 위해서 가을에 단풍들에게 유모 코팅 다 잘했어요. 그럼 큰 것이 문제는 탈수에 제일 취약하다. 이렇게 결론 내게 되겠네요. 결론은 탈수네요. 탈수만 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탈수만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탈수다. 결론 탈수? 예, 물주머니를 하든지 물을 하든지. 그럼 뭐 물이 생명이지 뭐. 그래서 예. 그래서 물주머니를 겨울에 배치해가지고 물을 채워놓으면 막을 수 있다. 결론은. 그럼 우리가 방제작업 다 했다. 다행히 비만 오주면 되는데 겨울에 예, 김에 거기 가볼랐죠. 그렇죠. 김에 그 산딸기가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비만 오면 대풍. 지난해처럼 비가 오면 폭삭이. 고창에 폭분자 다 겨울 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에서 올해 일어나는 게 전년도 우리가 사과 따고 이후부터 비가 안 왔죠. 문제는 오늘을 너무 잘 만들어서 하는 게 문제라. 그건 이제 크게 만들었으니까 농사 잘 짓고 힘들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너무 잘 만든다 하는 게 문제야 지금. 네,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다른 질문. 네. 호주나 자두에 그 기복이 닫혀 있는 시간이 언제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우리가 그 기름 소독. 네. 네, 기름 소독은 지금 그 중국 보온에서 물 500에 18리터까지 나왔어요. 아침에 기공이 닫혀 있을 때, 사과밭에, 올해 그 바닥에 기름 소독을 3번 했는 농가에서, 처음에 하면서 사과나무 한 나무에다가 아침에 일찍 하면서 흠뻑 다 쳐서 기공이 닫혔다는 거지, 기공. 기공이 닫혀 있을 때 아침 일찍 사과나무 쳐버렸어. 그러면 720cc예요. 한 마리. 20리터에 720cc에 시용유. 거기다가 퐁퐁을 4리터를 했으니까, 446, 160cc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살포했을 때, 지금 한번 해보니까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아예 두 분을 그냥 쳐버렸어. 두 분을 사과나무에다가, 좀 어린 나무에다가 살포했다고요. 그리고 그 창에 김호철 회장님이 500cc를 넣고 사과에 칠거든요. 어린 나무에. 물 500에, 아, 물 20리터에 500cc. 물 20리터에 500cc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에서, 감에서 쓰고 있는 양은, 기름 소독은, 물 500에 2.5리터에서 3리터까지는 씁니다. 아침에 기공이 닦여서 되라. 기공이. 그리고 남는다고 재벌 쓰지 마라. 그러면 식용유는 그 재활용 거 쓰지 마라. 새 거 써라.
물 500리터에 숨을 딴 말에 식용유 2.5리터 퐁퐁 4리터 요렇게 해가 쓰고 다른 거는 섞어 써야 된다. 골드 그린, 골드 칼라나 다른 거 섞어 써도 이상이 없다. 아침에 기공이 닫혔을 때라. 그러면 사장님 기공이 닫 열리는 시간은 해가 떠야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20리터에는 20리터에는 100cc 물 20리터에는 식용유가 100cc 퐁퐁이 100cc 고추밭에 하고 쓰는 게 요렇게 쓰면 단 기공이 닦였을 때 쓰는 게 좋다. 그럼 복숭아에는 오메가 많은데 그 기름을 처음에 없어지는데 복숭아에는 안 되지. 치면 안 되지. 그 바닥부터 잡아 올라와야 돼. 복숭아에 지금 어지도 가니까 그 저 상주에서 엄청 많아요. 엉해가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밭에 크로박이 있어요. 토끼불이 있어요. 겨울에 안 죽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해가지고 업쇠가 올라와야 돼요. 바닥에 그 제초제를 쓸 때 거기다가 기름 한 5리터 정도 넣고 제초제 써주면 밑에서 죽어요. 그리고 유막 코팅을 해봤는데 유막 코팅한 게 서리가 없게 그 유막 코팅한 데는 얼음이 더 세게 얼더라고요. 나무에 나무에 예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유막 코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람 가지하고 한 가지하고 한 가지가 서리가 더 많이 앉아서 이래 만지면 얼음이 더 많이 얼더라고요. 더 찹지 차운 거지 유막 코팅을 한 데가 유막 코팅이에요. 예. 유막 코팅이 그 저 기름을 했을 때 예. 농도 차이도 일부 있고요. 그때 작년 저작년에 했는데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로 드렸으니까 예. 그 얘기 저 20리터를 저거라 500에 넣어가지고 하락하더라고. 예. 그 해식용유는 뭐 한 3말 반인가 두 두통을 예. 넣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한 대하고 안 한 나무하고 이래 이제 서리가 많이 와가지고 많지 보니까 예. 얼음이 서리 한 대는 얼음이 많이 돼가지고 미끈미끈하고요. 예. 안 한 나무는 이 서리가 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면은 오히려 내게가 더 안심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음이 얼은 거하고는 탈석은 반대예요. 네. 얼음이 얼은 거하고는. 얼음이 얼은 거는, 관계가 무해예요.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얼음이 얼으면, 얼음은 영도에서 얼기 때문에 다른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영하 10도라 하면은 그냥 10도의 온도를 느끼지만 얼음이 덮여가지고 있으니까 나무의 그 차원은 영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기 얼어서 죽는 건 없고 탈수해서 죽어요. 그게 돼서 탈수해서. 그러면 이게 피부에 그 유막을 해가지고 탈수를 막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유막을 해놓으니까 수분이 지금 도리어 공급을 받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유막을 형성하니까 이슬이 떠 있지 않고 이슬이 바로 표면에 붙어가지고 수분이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유막이. 유막이 수분을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탈수, 서리 오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안에 수분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유막을 해놔니까 물이 흡착이 돼가지고 그 수분이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런 거. 예. 수분이 공급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겨울에 정화나 다른 것들은 일부, 그렇게 해도, 이게 정화만 탈수가 됐지, 다른 거는 지금 탈수된 게 줄었거든요. 겨울에. 사과의 정화만 탈수가 된 거지, 일부 다른 데는 탈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동해 탈수, 겨울에. 그래서, 정화는 우리가 앞으로 살리려면, 물주머니를 달든지, 안 그러면 겨울에 마지막에 최고 늦게 토양의 함수량을 좀 늘리자.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첫째 시간에 예. 7월 15일 이후에는 설탕을 주지 말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예.
꽃은 농사에서 그게 적용됩니까? 아니, 고추는 계속 주세요. 고추는 계속 이제 설탕을 가을까지 계속 주세요. 자수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에 고추는 그 꺾꽃이 익히는 방법이 중요하죠. 유튜브에 꺾꽃이 익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을에 그 가리 양을 내서 익히는. 그럼 아까 그럼 첫째 시간 7월 15일에 설탕 쓰지 말라고 설명하신 것은? 예, 자, 그 저 과실수. 예, 사과, 당감, 뭐 이런 배. 예, 배는 봉산에서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잎이 일을 잘하면 설탕량을 줄였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식용유하고 퐁퐁을 사용하는 거는 여름에 기름 소독을 하면 기름 냄새가 나가 나비들이 안 와요. 모기도 안 하고 벌레들이 달아나요. 가온에 유막을 가수원에 사과밭에 질병이 많은 데는 봄부터 쓰게 몇 번, 1년에 한 3번 정도 쓰라 했거든요. 1년에 3번 정도 바닥에, 물 500에, 그 식용유 한 통, 그 18리터, 퐁퐁 4리터 정도 해가지고 유막을, 뭐, 제초제 이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이러면 한 3번 정도 되니까, 그 일대에 잡새들이야, 잡새들. 새들이 안 와요. 오늘 오전에요. 예. 물 400리터에. 예. 식용유 2,000. 예. 그 다음에 퐁퐁 2,000을 해서 했는데요. 예. 그 진딧물이 죽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신유하고 퐁퐁을 더 많이 넣어도 더 넣어도 관계없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원래 개발자가 그까지만 써라 해놓은 거예요. 그 더 이상 쓰는 거는 기공이 닦였을 때는 조금 그리고 또 고온에 장애받을 수 있어요. 온 그걸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농도를 올릴 때는 일부 조그만하게 시험을 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진딧물이 기름 소독에 맞으면 다 죽어요. 그죠? 2시간 해봤더니 죽었더라고요. 네, 죽으면 죽고 기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고추밭에 효과가 좋아요. 그 저 물 400에 2000cc 2000cc, 2리터, 2리터였다는 거지. 그리고 영양제 같이 써주면 성장도 되고. 그럼 고추가 지금 보면 생장 때문에 잎이 이게 둥그러지면 이렇게 일쭉하면 괜찮아요. 비료가 있는 거. 그리고 끝에 잎이 이렇게 둥그러지면, 이렇게 둥그러지면 비료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고추 잎이, 위 잎이 이렇게 둥그러졌다. 요것만큼. 그럼 비료가 또 빨리 비료져야 된다. 고추가 키가 큰다 그러면 빨리 비료져야 된다. 그럼 기름 소독할 때 골드그레인이나 골드카라를 넣어서 네. 반겼습니까? 예, 네, 괜찮아요. 사용해도 됩니다. 고추가 키가 큰 건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큰다. 그리고 잎이 둥그러진 건 비료가 없어서 큰다. 네, 그런 거 알면 고추는 비료를 100평당 한 7포 정도 먹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비료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올 코팅 비료 같은 거 써서 오래 가도록 그래서 하는 방법을 계속 그 비료 회사를 협의해서 계속 그 발표하고 합니다. 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예. 물 투입 가능합니까? 골드 그린 골. 예, 저 차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계속 그 정보를 통해서 기술이 향상돼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는 그 현상을 어디에서 출발점이 잘못된지 서로 계속 관계를 갖고 풀어야 되죠. 그런데 식물이 땅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토양에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수분이 일단 안 죽어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인도 마찬가지. 사인이 이 시가 올해 많이 죽고요. 사인. 예, 그 가을 단풍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인 그 하우스 있잖아요. 비가리. 겨울에 비닐 까고 있잖아요. 물 폭주가 덮어내요. 겨울에 그 사이마스케치 그 비닐을 벗긴다고 뭐 덮된 게 있나요? 그러면 가스가 빠지니 뭐 비료가 날 더 올라와 더 추워요. 겨울에 사이마스케치 하우스 그 저 비가림 있지 않습니까? 물을 폭주가 비닐 딱 덮어내요. 안 그러면 비닐 벗기지 뭐 그냥 물 폭주 못하지. 마지막에. 그 사이마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래 어느 정도 비가림 되어 있으면 겨울에 땅이 그래 많이 안 얼어요.
그 가을에 단풍들이 가고 전정을 싹 다 해야 돼. 막전정. 가을에 단풍이 한 80% 들었을 때 전정을 싹 다 해버려. 그게 탈수가 줄어들. 전정을 싹 다 해버리고 겨울에라도 물을 흠뻑흠뻑 줘야 되고 비닐이 그 절대 빗기면 안 돼. 밑에 비닐 깔았던 거 겨울에 더 꽁꽁 덮어놔야 돼. 땅이 안 흙이야. 그 뿌리 올라온다고 피 있잖아. 덤벅덤벅 뻑뻑하지. 그거 빗겨버리면 건조돼갖고 탈수가 더 심해. 수분이 줄어들. 그러면 안 되면 사과밭이 안 되면 뭐 앞으로 다음에 사과도 겨울에 비닐을 비닐 피고 해갖고 물을 폭주하든지 얼으면 돼. 어떤 우리가 탈수를 막아야 되거든. 그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물주머니를 물주머니에다 물을 채워놔가지고 그게 좋으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겨울에 얼음 비교할 때 우리가 그 물땡크를 가져가서 그 사과나무마다 물주머니 채워놨느냐? 가을에 물만 주고 끝나느냐? 동해가 그렇게 계산해야겠죠. 대부분 그 사인 같은 경우는 뿌리가 위로 올라온다. 천근성이죠. 예, 위로 올라온다고 일찍 걷거든요. 그 소용이 없어요. 예. 이미 올라와 있는 걸 갖다 거두면 겨울에 탈수만 더 심해지. 그냥 그대로 겨울 나는 게 낫다 이 말씀이죠. 물을 푹 주가지고 물을 가득 주가지고 그냥 눕혀놔야 돼. 예. 그래야 되고 그걸 갖다 빗겨버리면 땅이 깊게 얼어버려. 기름수로 살 때 염화칼슘도 관계 없습니까? 같이 해도?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예, 그 대신 기름 소독을 할 때는 잎에다 직접 하는 거니까 두 번 하지 마라. 한 번만 해라. 그리고 기공이 닦였을 때 아침에 해라. 예, 그렇게. 예. 아, 제가 저기 그분이랑 통화도 했고 제전에 샤인 그 잎줄기가 잎줄기가 보통 파해야 되는데 이게 꿀꿀하다가 그 가리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가리바다 그 요소 좀 냅니다. 그래 그런데 한 밭이 한 밭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에는 건강한 나무가 몇 나무 있고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갖고 저기 대표님 현장만 좀 보시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집집마다 다 갈 수 없고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집집마다 다 갈 수 없고 아니 근데 제가 맹물을 계속 뿌릴 수도 뿌리는 게 답인지 그게 그 왜 그래 되냐면 그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시면 그 지금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저게 겨울에 탈수가 된 나무는 뺄게를 수가 있어요. 하우스도요 뭐 하우스도 똑같아. 그 저 김해에 산딸기랑 겨울에 그 하우스인데 죽어요. 얼어서 겨울에 동해를 이가리면 제주도에 그 얼음이 개 밖으로 얼음이 잘 안 얼어요. 그런데 겨울에 그 키위가 동해가 있어요. 탈수 그것도 탈수. 키위도 천근성이에요. 그 비로 주면 바로 먹고 자빠져요. 키위는 더 심해요.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강은 전 한 땅살이 달라요. 대표님 나무가 네. 건강한 나무는 10분만 더 저거 하시고 네. 좀 끝내주시면 좋겠네. 예, 그게 다 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또 오후에 저녁에 또 8시, 7시에 또 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 그 겨울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겨울에 동해나 탈수에 대해서 아주까지 그 많이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겨울에 그 사이마 스케치 동해 일어난 거는 가을에 물을 흠뻑 주고 비닐 멀칭을 둬야 돼. 그리고 전정을 해서 탈수를 막아야 돼. 네. 가을에 단풍 들이고 사이는 가을 전정. 가을 전정. 이 막 전정 해라는 소리거든요. 그 단 전정을 할 때 전제가 단풍이 70에서 80% 들었을 때 70-80% 들을 때 전정해라. 왜 그래 했냐면 그래 물구멍이 막혀요. 단풍이 너무 들었을 때 하면 자르는 자리가 물구멍이 안 막혀요. 목질화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럼 할 때 봄에 빗겨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죠. 가을에 이 전정해야 되고 우리가 사과의 탈수 복숭아의 탈수, 그 이제 결국엔 많이 탈수된 것들이 힘이 떨어진 거, 그거 다 겨울 물주기로서 대체해야 된다. 단풍들이 하고 했을 때 황금화 농구 자체가 프로그램 잘 돼 있어도 겨울에 물주기까지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예,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